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마리맘 목소리로 돌아온 게 정말로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제가 고추 풋고추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정말 초간단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고추 요리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새 정말 풋고추 많이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삼겹살이든 뭐든 고추조림이든 그죠? 근데 삼겹살 먹을 때 고추 장에 찍어 먹지 마세요. 요런 식으로요. 마리맘처럼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잘라냅니다. 잘라낸 후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자르는 겁니다. 이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아우 마리맘 저 꼭 손 다칠 것처럼 저렇게 위험하게 꼭 저렇게 칼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제 방식이에요. 남들이 보면 무섭대요. 고추를 이제 다 잘랐습니다. 근데 왜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려요? 카메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는 도마는 무슨 도마를 쓸까요? 편백나무 도마를 쓰고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여기에 양념을 해서 고기 먹을 때도 먹지만 그냥 밥 반찬으로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마늘을 넣었습니다. 마늘을. 그리고 쌈장을 넣었습니다. 집 된장이 맛있다면 된장하고 고추장을 약간 섞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쌈장을 넣고 깨소금을 넣고요. 또한 물엿을 첨가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후추도 넣고요. 참기름도 넣고요. 손으로 버물버물버물 해면 아이구야. 이게 우리가 장에다 찍어 먹는 고추 그 된장보다 훨씬 덜 짜게 먹을 수 있는 초간단 그런 쌈장 양념 그 고추 요리는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요리는 아니고 그냥 막 비벼서 먹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풋고추를 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먹을 수 있고요. 장을 덜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염분이 과하지 않답니다. 보기에 저렇게 생겨서 이상하시죠? 그렇지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말로 맛있답니다. 하루만 먹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틀까지 먹어도 물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